승채양대학교 전공수다 쩐다 공대 띠리링 전화기 공대 3대 기초공학 전기전자 화학공학 기계공학 중에 전기공학을 담당하고 있는 전교과 박준기입니다. 저는 전기전자에서 전자공학과를 맡고 있는 1호학번 양승근입니다. 우와. 네, 저희 과장은요. 자, 남자는 블랙, 남자하면 블랙이 화이트. 네,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 적혀있는 검은색 과장이고요. 이게 저희 과가 좀 오명이 많아요. 건달 같다, 깡패 같다. 왜냐면 저희 과가 공대에서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한 학년에 85명. 전기공학과 친구분께서 남자는 블랙이라고 했지만 저희 과도 블랙인데 그 블랙의 칙칙함을 달래줄 이제 파란색으로 레터링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등에는 이제 전자공학과의 영어로 일렉트로닉스 영어로 이제 자수가 박혀 있고 저희 전자공학과는 컴퓨터, 통신,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는 학과이고요. 졸업 후 진로는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가 있습니다. 전기공학과에서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에너지, 전기, 전자, 기계, 메카트로닉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요새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한국전력, 한국발전. 전자공학과는 전기공학과와 다르게 반도체를 다루는 수업들이 있는데요. 바로 물리전자공학과, 반도체 소자라는 과목들입니다. 저희 전기공학과에서는 전기를 전자과와는 다르게 에너지의 방향으로 보거든요. 전자과는 전기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국한된 반면에 전기과는 전기를 에너지 측면으로 봐서 에너지 전달, 에너지 효율, 에너지 송배전 같은 에너지를 생산, 관리, 분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에너지에 관한 많은 그런 과목들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송배전이라고 하는 높은 이제 송전탑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 4학년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니로 모형으로 그 송전탑을 가지고 실습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학과는 특히 강한 전력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강전을 쓰시고요. 전자공학과는 약한 전력이라고 하는 약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나 작은 디지털 기기들은 전자공학과에서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선박, 이제 크나큰 이제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학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의 특별한 행사는 학술제가 있는데요. 3학년과 4학년이 졸업 작품처럼 좀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학술제 전시를 하고 그 행사 때 전시된 작품들을 많은 기업분들도 와서 보고 많은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이 와서 구경을 해서 영감을 얻는 그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과에는 정말 뜻깊고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홈커밍 데이예요. 그 선배들이 졸업하신 1기 선배님들부터 진짜 재작년에 졸업 선배들까지 쫙 모여서 여러분에게 덕담도 해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이제 학교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진로와 방향을 많이 결정하는 데 도와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1학년 때 거의 저희 아버지 뻘만한 분께서 오셔서 그 선배님이 진짜 제 진로 상담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셨거든요. 네, 이런 홈커밍데이 행사를 저희과는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는 한 건물을 씁니다. 바로 멀티미디어관이라는 공간인데요. 멀티미디어관 공간은 1층부터 6층까지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딱 하나, 과는 6개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면 많이 기다려야겠죠? 하지만 그 1층을 쓰는 과는 바로 전자공학과고요. 전기공학과는 몇 층을 쓰시죠? 저희과 4층입니다. 여러분 열정만 있으면 계단 따위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교수님들의 분야가 너무 다양하셔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직접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가고 싶은 분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나 환경, 송배전, 기타 등등 다양한 신재생 같은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희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 저희 전자공학과는 취업률도 좋지만 선후배의 관계가 진짜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내년에 꼭 와서 저와 함께
밥을 먹어요. 이 오빠가 밥 사준대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보고 오시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사줄 거예요. 짠다. 저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아, 뭘 해야 되지? 난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세부 전공이라는 걸 접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골라서 할 때 되게 아 진짜 내가 전기과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이 확고하지 않거나 특정 과 가고 싶다가 아니면 전기과에 와서 천천히 자기 진로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밥은 같이 먹어요. 저 혼밥 못해요. 같이 먹어요. 전기공학과가 좀 세분화되고 좀 더 폭넓은 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자에 뜻이 있다면 깊숙이 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전자공학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들었어요. 짠다! 좀 더 폭넓은 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폭넓은 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